안녕, 디지털 플랫폼 정부 MC를 맡은 디디입니다. 저의 스페이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어때요? 앞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서 준비 좀 해봤어요. 제가 정말 유명하고 멋진 분들을 초대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어떤 초대 손님이 오실까 궁금하시죠? 빨리 인터뷰에 접속해볼까요? 인터뷰 로그인!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에서 공공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황지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시는 일이 공공데이터 관련된 일인데 너무 어려워서 쉽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접 쓰는 프로필 적어주세요. 이름 황지만, 직업은 직장인입니다. 소속은 토스에서 일하고 있고요. 하는 일은 공공사업 개발입니다. 연구 분야, 전자고지, 납부라든지 전자증명서, 인증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현재 목표는 금융과 연관된 공공서비스를 토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입니다. 오,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오늘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볼게요. 네, 뭐 재밌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 인터뷰를 진행해 볼 텐데, 짜잔! 키워드로 준비해봤는데 골라보시겠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공공데이터 선택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데이터를 선택한 이유는요, 작년 9월에 토스에서 오픈한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라는 서비스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여서 첫 번째 키워드로 공공데이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라, 이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는 행안부에서 오픈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토스앱에서 보조금 24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용자가 직업이나 뭐 주소, 같이 간단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취업,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급이 되는 보조금을 이제 조회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들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하실 수 있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직접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사용을 해봤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보조금은 사실 많지 않아서, 지금 조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이후에 생애 주기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군인분들은 입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임산부가 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내가 받지 못하던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알림도 보내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뭐 상시로 조회를 해보시면 다양하게 내 생애 주기에 맞게 받으실 수 있는 보조금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MZ세대 청년층을 위한 혜택이 있다면 숨은 지원금 좀 찾을 수 있겠는데요? 덕분에 좋은 서비스를 알았어요. 사실 정부에서도 아쉬워하는 부분이라면 보조금이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이 부분을 알지 못해서 못 받아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토스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놓치는 혜택 없이 수혜받으실 수 있는 보조금이나 뭐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아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보실래요? 두 번째로 선택할 키워드는 전자증명서입니다. 전자증명서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자증명서는 저희 행안부의 전자문서 지갑이라는 시스템과 연계한 제품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같이 원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 같은 이제 어려운 수단으로 증명서 발급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제는 토스앱 하나만 있으시면 증명서를 모바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여서 사용자들한테 가장 즉각적인, 피부로 와닿는 그런 효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지갑도 안 들고 다니는 요즘에 이런 서비스 너무 간편하잖아요. 저도 당장 써봐야겠어요. 이거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토스 앱 전체 탭에 들어가시면 토스 주민센터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 하위 항목으로 증명서 떼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신청 기능을 제공하는 증명서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증명서에 따라서 뭐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주소 같은 거를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완료하시고 나면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한 5초에서 10초만 기다리시면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증명서는 그 모바일로 뭐 조회나 열람 같은 것도 물론 가능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연계된 수취기관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같은 행정기관들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출력한 증명서를 들고 방문하셔야 되는 니즈가 있었다면 이제는 모바일로 제출까지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서비스에 딱 맞는 체감형 서비스네요.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훨씬 좋아졌는데요? 사람들이 증명서를 활용하는 게 쉬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TMI이긴 하지만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할 때 서류를 되게 많이 준비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토스에서 제가 만든 제품이지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 증명서를 준비하는 절차가 생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거 많이 알아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만 내스 완전 뿌듯하겠어요. 편리한 서비스로 신청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쭉 가는 거죠. 쉽고 간편하게. 후! 제가 기분이 좋아서 그만. 마지막 키워드 골라주세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국민비서 선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캐릭터들의 라이벌 막강 귀요미 국비! 국민비서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자 기준으로는 국민비서가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모객을 했기 때문에 국민비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토스에서 제공하는 국민비서는 사용자 개인별 맞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3월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오픈된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행안부랑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조금 심했었는데 그 예방접종 관련 알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생지원금 선별지급 때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서 많은 호응을 얻었었던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상시로 저희가 건강검진 알림이라든지 교통, 범칙금 등 다양한 생활과 밀접한 알림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장점 덕인가? 국민비서 가입자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죠? 뿌이뿌이뿌이! 국민비서의 인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국가기관이나 뭐 지자체, 뭐 여러 기관들에서 그 다양한 채널로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이 국민비서로 많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터치포인트들이 없어지고 국민비서로 하나로 통합관리된다 라는 데에서 사용자들이 많은 편리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비도 언젠가 만날 날이 오겠죠? 오늘의 인터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원스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가지 않고도 발급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잖아요. 숨은 정부 지원금도 찾고 전자증명서도 발급하고 맞춤형 서비스 국민비서도 이용하고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재밌고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토스에서 제공하는 많은 정보 서비스들을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와 토스에서 함께하는 유익하고 간편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 같은 예감이네요.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롭게 만나요. 안녕, 디지털 플랫폼 정보 인터뷰 로그아웃.